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친구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오늘의 숙소는 그런 여행 있잖아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여행, 어떤 숙소를 갈지 고민될 때 오늘의 숙소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곳은 기준 6인, 최대 8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곳이에요. 이곳은 여수에 위치한 들르다 여수입니다. 창문 너머로 비추는 따뜻한 햇살, 마치 제주스러운 분위기의 이곳은 넓은 5인 수영장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가격대가 있는 숙소지만 소중한 지인들과 함께 5인 타게 수영도 하고 둥글게 앉아 불멍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의 숙소를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동일한 구조의 두 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리을 객실과 디귿 객실인데 제가 이용한 곳은 리을 객실입니다. 펜션의 입구에 주차를 하고 객실로 들어가면 마치 제주에 온 것처럼 야자나무가 반겨줍니다. 저는 야자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조경으로 야자가 심어져 있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어릴 적에 다들 캠프파이어 해본 적 있으신가요? 둥글게 모여 앉아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디귿자형의 건물 중앙에 의자와 장작이 있어요. 저도 불멍을 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건물은 중앙을 중심으로 모두 통창으로 되어 있고 객실로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최대 8인까지 가능한 큰 숙소이기 때문에 펜션 내부의 공간도 상당히 넓었는데요. 한쪽으로는 수영장이, 중앙에는 부엌이, 반대쪽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높은 천고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중앙 방향으로 디귿자형의 통창까지 개방감도 좋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럭셔리 풀빌라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수영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수영장 앞으로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고 물의 움직임도 아름다웠어요. 식구가 많은 가족이나 여러 친구들과 함께 프라이빗하게 즐기기 좋아 보였습니다. 세로 7m, 가로 3.6m 크기의 실내 수영장은 이용시간에 제한도 없고 물의 온도도 미온수였어요. 한쪽으로는 튜브가 있고 그 앞엔 수건이 마련되어 있죠.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나면 샤워도 하고 수영복을 빨아야 하잖아요. 여기는 수영장 바로 옆에 샤워실과 세탁기가 있어요. 바로 씻기도 좋고 건조기까지 있어서 뽀송뽀송하게 수영복을 챙겨갈 수도 있죠. 게다가 거실 공간에는 삼성 에어드레서까지 있어요. 완전 대박이죠?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나면 맛있게 밥을 먹어야죠. 여기는 실내에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큰 테이블 위에 그릴이 있어요. 주방에는 정수기와 아르테 커피 머신, 깔끔한 싱크대와 마셜 스피커, 쿠첸 전자레인지, 쿠첸 밥, 식기류와 조리도구, 다양한 주방용품들, 에프킬라 구급약 휴지, 브레빌 토스트와 전기포트, 많은 컵과 잔들, 정갈한 그릇들, 다양한 냄비와 식기 세척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주방이 고급스러워서 요리를 부르는 공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여기 바로 근처에 여수 하멜 등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노을이 지는 등대 전경과 그 옆에 수많은 배들, 이게 바로 여수 밤바다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위로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뷰 아닌가요? 밤이 깊어지면 숙소의 분위기도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불멍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작 비용은 2만원이고 진짜 활활 타는 파이어를 만날 수 있어요. 밤에는 화장실에 잘 다녀와야겠죠? 침실은 두 개가 있고 각각 더블 침대가 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방마다 4명씩 자면 되는 거죠. 기준 6명, 최대 8명까지 가능한 숙소고 추가 침구류가 필요 없이 이미 매트리스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마다 TV와 옷걸이, 화장실까지 각각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공간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서 화장실만 3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딱 좋죠. 이곳을 정리하면 예쁜 수영장에서 프라이빗하게 수영도 하고 두런두런 앉아 불멍을 즐기는 아름답고 럭셔리한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숙소를 찾는다면 오늘의 숙소를 추천드려요. 제주도 감성이 물씬 나는 이곳은 2023년 6월 평일 6명 기준 6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숙소는 여기까지. 좋은 숙소 정보를 원한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